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이번 여행은 캐나다 퀘벡으로 갑니다. 한 번에 가기가 너무 멀어서 몬트리올에서 하루 자고 올라가 내려올 때는 버링턴에서 하루 자고 올 계획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디룬덱을 지나는 길입니다. 차가 적고 경치가 좋아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4시간을 달려 캐나다로 넘어가는 국경에 도착합니다. 다 놀러 가는 사람들인가 봐. 여기 끝에 가야겠다. 캐나다로 넘어왔습니다. 단위가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나오도록 설정합니다. 캐나다 동부를 흐르는 세인트 로렌스 강이 보입니다. 먼저 몬트리올 시내로 가봅니다. 여기 어디야? 차이나타운을 갔습니다. 너나 뜨고 먹을래? No. 그거 청춘 핫도그. 스트릿 파킹을 하고 찾아간 곳은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미국 사는 한국 가족이 캐나다에 있는 중국 타운에서 베트남 음식을 먹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습니다. 다 본 것 같은데? 시가로 구경을 갔습니다. 저 사람들 봐봐. 엄마, 뭐지? 나 진짜 여기 기억나는 것 같은데? Yeah, me too. That's why I said it. But this part, like this. 5년 전에 왔었던 곳입니다. 뭔 일 있었던겨? Right here. Married 된 거야? It's a bride. 그런 거 같네. Bride인데 되게 짧은. Dress가 long. 숏 드레스도 있어. 파킹할 곳이 마땅치 않아 그냥 나왔습니다. 난 저렇게 지은 거야. 최근에. 옛날 건물인데 딱 느낌이 레노베이션 할 분위기 나는데. 교회 첨탑만 남겨놨네요. 뭐지? 공항 근처에 예약해둔 메리엇 호텔을 갑니다. 생각보다 좋아 보였는데 잘못 찾아간 거였습니다. 우리 호텔은 레지던스인 바이 메리엇이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아까보다 느리네요. 호텔을 나와 다시 몬트리올 시내로 갑니다. 어제 제대로 못 봤던 귀시가로 다시 갔습니다. 근처 세인트 로렌스 강가에 있는 주차장에 파킹을 했습니다. 노틀담 봉스크루 성당입니다. 뱃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왼쪽에 봉스크루 마켓이 보입니다.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좁은 길들을 가다 보면 좀 넓은 곳이 나옵니다. 자크 까르띠에 광장입니다. 자크 까르띠에는 프랑스인 중에 캐나다 지역을 처음 탐험한 사람입니다. 자크 까르띠에가 이곳에 왔을 때 원주민 인디언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물었는데 인디언이 캐나다라고 했고 자크 까르띠에는 여기가 캐나다라는 곳이라고 이해했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로코이 인디언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래된 멋진 건물들이 볼만합니다. 낙서 같기도 하고 메모 같기도 한 작품도 멋집니다. 뭐야? 몬트리올 노트르담 성당 안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미사 시간이라 들어가면 미사를 1시간 이상 드려야 한다고 해서 겉만 보고 퀘벡으로 향합니다. 하이웨이로 가는 길에 몬트리올의 주택들이 보입니다. 몬트리올에서 퀘벡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중에 점심 먹을 곳을 찾았습니다. 왼쪽 집 중에 하나가 식당입니다. 멍멍이가 있어 뒷마당 테라스에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시골 음식들입니다. 베샤멜 소스, 크랜베리, 초코 푸딩, 가지, 송어 등으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다 맛있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았습니다. 다시 퀘벡을 향합니다. 알프스, 얘들아 우리 스위스 왔어. 뭐? 스위스. 이거 뭐야? 스위스 같대.
지금 여기서 내려야지. 지금, 네. 지금 내리자. 어, 와, 여기 좋다. 캐비 외곽에 예약한 숙소로 갑니다. 벌써 페리버트 탄다, 사람들. 얘들은 지금 여기서 내려야 돼. 바로 옆이 호수입니다. 뭐야? 여기 돌고 그 데크가 여기 데크. 이거 하, 우진이 물. 너 물 다 모았어, 아빠가. 티비. 우와. 수영장 물 따뜻하대, 그리고. 그래서 놀 수 있어, 너희. 이거 뭐해? 호수에 먼저 가봅니다. 줄 빼줘볼까? 어? 줄 빼줘볼까? 안 돼, 그럼 우리가 얘 잡으러 들어가야 돼. 그래? 잘 들어갈 수 있어? 뭐, 만약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지. 아이들은 벌써 물에 들어갔습니다. 호수에서 놀다 추워지면 자쿠지가 있습니다. 레오 땅 파? 뭐 하는 거야, 레오는? 짐도 한번 둘러보면서 호텔에서 쉬었습니다. 아침에 간 곳은 호텔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마운틴바이크 코스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렸는데 제 자전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 몸무게에 맞춰 샥 압력을 조절해줍니다. 시포스트도 핸들에 있는 레버로 올라갑니다. 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습장에서 빌린 자전거에 익숙해지도록 탑니다. 우리는 막내도 있어 초보자 코스를 탔습니다. 천천히 가, 천천히. 돌 잘 보고. 엉덩이 뒤로 빼! 엉덩이를 뒤로 빼! 코스가 너무 좋은데 카메라 헬멧 마운트를 안 가져와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집들을 구경합니다. 짓고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갈게. 호텔에서 햄버거와 타코로 점심을 먹습니다. 하정아, 재미로 안 먹으니까 내가 먹어. 잘하네?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야, 형 있다. 일로 와봐, 일로. 일로 와봐, 일로. 서준이 형이야, 서준이 형. 레오가 심심할 것 같아서 첫째가 패들보드에 태웠습니다. 레오 앉아. 레오 씻. 레오 씻. 씻. 어? 엄마 나와. 앉아, 앉아. 엄마 하면 일로 오잖아. 어. 이쪽으로 와봐. 리오 앉아. 사진 찍어. 리오 앉아. 리오. 엄청 왔다 갔다 하네. 물 먹어. 야, 점프, 점프, 이리 와, 레오, 레오 이리 와.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슈퍼에서 처음 보는 컵라면이 있어 사봤는데 한글이 쓰여 있는데 한국 맛이 아니고 회사도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이날은 케벳 시내 구경을 갑니다. 가는 길에 분수가 있어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도깨비에도 나왔던 분수였습니다. 카페 드 파리. 운 좋게 시내에서 5시간 파킹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찍고 싶은 엄마와 사진 찍는 게 싫은 아이들입니다. 디프랭 테라스에서 보는 샤토 프랑트낙 호텔입니다. 도깨비에선 공유님의 호텔로 나오죠. 디프랭 테라스에선 세인트 로렌스 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케벡은 알곤킨 언어로 강이 좁아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면 요 앞쪽이 강폭이 확실히 좁습니다. 이 유리천창은 예전에 제가 설계했던 것과 너무 비슷해서 신기했습니다. 유리면들의 각도를 주어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빗물도 씻겨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도시 곳곳에 강을 향해 있는 대포들이 있습니다. 프랑스군이 영국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대포들인데 결국 함락당했습니다. 이 대포가 여기 왜 있을 것 같아? 왜 대포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대포 안 해봐봐. 레오 걸어먹기 좋네. 레오야. 도깨비에 나왔던 언덕으로 올라가 봅니다. 바스티옹 드 라 레이느 공원의 일부입니다. 피에르 드구와 드몽의 동상이 있습니다. 찾아보니 프랑스 앙리 4세의 명령으로 식민지 개척을 위해 캐나다를 여러 번 왔던 사람입니다. 발음이 다 어렵네요. 하진이가 제일 낮았어. 하진이가 제일 낮았어. 다시 아까 본 듯한 장면이 하진이가. 연출됩니다. 사진 찍고 싶어하는 엄마와 찍기 싫은 아이들입니다. 샤토 프랑트낙 호텔의 로비입니다.
도깨비에 났던 우체통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1893년 캐나다 태평양 철도회사가 부유층 고객의 호화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은 호텔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라 부시아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야, 치즈 메뉴도 있어. 나랑 한국 나오는 게 먹을래. 네가 찾아 메뉴에서 어떤 건지. 사진 예쁜 바나나 대신 안타시 바나나 사진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글 평점 4.4였는데 딱 그 정도입니다. 이거 혹시 손 씻는 거야? 아, 햇볕 가운데 있어갖고. 후티 샹플랭으로 가기 위해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뭔지 모르겠네. What is this? What do you do? 이게 뭐야? Are these just crackers? Oh, yeah, I think it's crackers. 캐스터네츠 같은 건가 보다. 아, 이렇게. 여기가 못 부러지는 계단이야? 응. 못 부러지는 오빠. 관광지라 사람이 많습니다. 양복 입고 와야 되는 거 어떻게 되면 제 위에 막 고치고 있고 물건을 막 올리고 있는데 제 사람이 있고 수도사가 있고 어떻게 소리네? 아 아니 서진이 저거 맛이 궁금했던 기버테일 디저트입니다. 그냥 도넛은 엄청나게 튀긴 거네. 리얼이야? 어 옛날에 다 쓴 거야. 봐 이게 방향 바꾸려고 잘 그것도 있네. 어 방향이 바뀌게 돼 있네. 어 방향 바꾸려고 그게 다 있었네. 호텔로 돌아가던 도중 코스트코를 들렀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는 미국이랑 상품이 다르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캐나다 코스트코 오브 케벡. 이것도 허니. 많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놀이가 제일 좋습니다. 레오도 보드에 타고 싶어 합니다. 레오 왜? 제 새 아들입니다. 호텔 전경입니다. 막내가 패들보드를 타고 나갑니다. 제 와이프도 패들보드를 좋아합니다. 선착장에서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레오가 국물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 몰랐네요.
아빠한테 굴려봐. 오, 갔네. 좋다 얘들아. 야! 이게 저녁 뭐 먹어? 여기 먹자. 어? 이게 아 이렇게 사실 등에 등이 생기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녁 먹을 것을 사러 가다가 또 집 구경을 합니다. 옛날 집을 리노베이션 했네요. 집들이 다 깔끔하고 이쁩니다. 슈퍼에는 치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치즈가 많네. 죽인다. 날이 저뭅니다. 오늘은 버몬트로 가는 날입니다. 산책하며 호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들과 카약도 탑니다. 이거랑 바꿀래? 뭐해 여기서? 그럼 웨이브는 있습니까 이걸로? 어? 집을 짓고 있길래 가까이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지. 철골과 나무를 섞어서 잘 짓고 있습니다. 지붕 트러스는 미리 조립해 가져온 듯합니다. 어? 핫탑. 핫탑 갈 거야? 아슬리? 아니야. 오늘은 우리 이렇게 30분을 가. 레오는 와이프한테 있으면 제게 오겠다 하고 저한테 있을 때는 와이프에게 가겠다 한다. 왜 레오? 아빠한테 오고 싶어? 아빠한테 오고 싶어? 오후가 되어 이동을 시작합니다. 캐나다에만 있는 캐나다 도넛 가게에 들러 도넛과 커피를 샀습니다. Yes, one. 퀘벡의 번호판인데 주미스비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나는 기억한다라는 의미인데 퀘벡주의 공식 모토입니다. 과거와 그 교훈, 불행, 영광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퀘벡 인구의 80%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영국에게 패배하여 영국 영향에 있게 되었던 역사를 기억하자는 모토라고 합니다. 버몬트 벌링턴으로 가면서 캐나다의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풍광도 아름답고 집들도 깔끔한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다가 캐나다의 치킨과 햄버거 프랜차이즈 식당에 들러 저녁을 샀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치곤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레오 때문에 네가 자꾸 휴가 막히는 것 같은데.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아래? 웰컴 투 버몬트. 비엔뉴니.
벌링턴 외곽에 예약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집을 개조했나 봐. 저택이었나? 어? 저택이었나? 너. 레오는 구석구석 돌아다닙니다. 너 뭐 해? 거기 먹을 거 있어? 너 왜 거기 왜 들어가? 응? 얘 왜 이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아, 이거 계란이고. 이거 뭐 보리? 이거 뭐야? 잡곡이야 저거는? 식재료 테마로 방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계란 커터. 그러면 호텔에서 주는 스모어를 구워 먹으며 화수를 마감합니다. 아침에 레오와 호텔을 둘러봅니다. 할 거 다 하네 레오. 응? 로비에 개간식이 있는데 개를 맡아주는 사람이 시내 관광 갈 동안 돌봐주는 일을 한다고 홍보용으로 놔둔 것입니다. 레오를 닮은 유리장식도 있네요. 지역 특산물을 팝니다. 돌로 만든 도마, 아이스크림. 이거 아이스크림 맛있나? 메이플 쿠키, 꿀, 메이플 슈가, 메이플 버터, 메이플 시럽 등입니다. 허니, 메이플 슈가, 메이플 버터, 메이플 시럽, 메이플 쿠키. 진짜 팔 게 메이플밖에 없나 봐. 벌링턴 시내를 향해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수력발전소도 보입니다. 이 거리가 벌링턴에서 제일 번화한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왜? 먼저 셔플레인 호숫가에 가봤습니다. 아 근데 어르신이 크레딧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 that's so big. 이게 그 쾌백이란데 얼른.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가는데 엄청 시끄럽네요. 엄청 시끄럽네요. 호수 건너편은 뉴욕주이고 건너편에 있는 산들이 에드론덱 마운틴들입니다. 다시 중심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암트랙 기차가 보입니다. 보이는 곳이 우리가 아침을 먹을 식당입니다. 제가 사실 벌링턴을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이 식당입니다. 잡지 같은 데서 우연히 보고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넣은 메이플 시럽, 핫소스, 모자, 텀블러, 옷 등을 팝니다. 카운터로 가서 오더하고 계산을 먼저 합니다. 5천원 넘마.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엄마 자리에다. 이게 브렉퍼스트 브리또고. 이게 브렉밥. 이거 아빠꺼. Right. How are you? Wait, what is this? Such an orange juice. 아, 김치랑 고기 들어서 케이팝이야? 너무 맛있어. 이거 줄까요, 뭐야? 응? 이만큼 줄게. 너무 맛있어. Where's Leo? 내가 딱 좋아하는 Where's Leo? 맛있다. 어. 맛있어? 응. 뭐야? 계란이랑 맛있어. 팬케이크도 크레페로 만들어져 있고 브리또도 또띠라 대신 크레페로 덮여 있습니다. 크레페의 질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심으로 모든 메뉴가 맛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 후 거리 구경을 합니다. 어디선가 벌링턴 속에서 본 벌스의 벽화입니다. 버튼 매장도 있네요. 여기가 제일 번화가인 처치 스트리트입니다. 이런 소파 이쁘네. 이 사진도 마음에 듭니다. 고프로로 찍은 영상이 실제로 본 사진의 느낌과 너무 달라 이미지로 찾아봤습니다. 이미지가 고프로 영상보다는 조금 낫지만 실제로 봤던 크게 출력된 프린트의 느낌을 살려주지 못하네요. 저는 건축물에도 관심이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와이너리가 보입니다. 풍경이 멋있네요.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도 사고는 나네요. 색이 너무 멋있죠? 호수 건너로 작년에 갔었던 에디론덱 산들이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